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본 라이버, 크리스 네. 펑크, 이안 크리스트, 조시 스미스, 스캇 미스 등 전설적인 연주자부터 현대 음악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들까지 그들의 무대에서 벤슨의 앰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빈센트 30과 키메라 30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기타 베이스 앰프계에서 정상이 자리에 오른 벤슨은 빈티지한 디자인의 외관과 연주자에게 큰 영감을 선사하는 앰프 사운드로 전세계 뮤지션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앰프 사운드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벤슨은 이제 그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작은 사이즈의 페달로 고스란히 옮겨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벤슨의 이펙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프리앰프 핑크 컬러, 게르마늄 퍼즈 솔라 화이트, 게르마늄 부스트.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연주자들에게 선사하는 벤슨 이펙트의 매력을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번에 이 게르마늄 부스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게르마늄 부스트가 입고가 되면서 네. 저희가 극찬에 맞지 않았던 게르마늄 퍼즈가 같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벤슨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특집이 브랜드 특집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세 개를 모아놓고 사운드를 어떤 면에서 처음 듣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따로따로는 저희가 이제 극찬을 했었는데 모아서 이 퍼즈와 오버드라이브 같이 물린 데다가 부스트까지 써가지고 사운드를 들었는데 이 넘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네. 진정한 찰떡궁합을 보여줬다. 그리고 벤슨은 벤슨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이 저희가 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펙터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 이펙터 특징대로 모아서 특집을 만들어서 토렌테크를 방영을 할 때 그때그때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벤슨은 사운드 퀄리티는 정말 독보적이다 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자인도 멋있고요. 저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연주도 잘 안 하고 공연도 안 하고 있지만 이 벤슨 요 세대를 구입을 해서 페달보드를 꾸미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이렇게만 모아놔도 100만 원 이런 그런 큰 부담은 있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의 매력적인 브랜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은청 씨께서 벤슨의 이펙터 세대를 동시에 한번 연출해 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현영님과 같은 마음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앰프는 있기 때문에 퍼즈와 이제 게르마늄 부스트만 구입하면 일단 요 컬렉션 완성이 되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원래 사실 저는 오늘 퍼즈가 들어온지 몰랐습니다. 퍼즈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구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스터는 진작에 또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거 하나 빼놔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들어올 거라 일단 생각 못했고 이 두 개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이거 또 출혈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심지어 제가 어제 컴퓨터를 샀어요. 또 컴퓨터를 또 하나 사가지고 이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돈이 나갈 일이 많고 근데 돈 나갈 일이 뭐냐면 다 제가 지르는 것들이에요. 다 뭐 질러야 될 것들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 이 퍼즈부터 해가지고 요런 이제 지금 이 오늘 벤슨끼리 묶어서 들려드린 거에 있어서 일단 퍼즈매니아 분들이 보셨을 어떤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퍼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즈랑 오버드라이브를 물리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퍼즈를 좀 단독적으로 쓰고 그 축에가 끊어지고 막 그 뭐라 해야 돼 그 광결인 소리를 뽑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에릭 존슨처럼 이제 굉장히 좀 따뜻하게 들리게 뭐 잡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뭐 존 프루시한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또 괴팍하면서 막 진짜 앰프가 폭발할 것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뭐 너무 많잖아요. 뭐 이거 제가 일일이 나열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뭐 나는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를 좋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벤슨의 사운드 같은 경우는 좀 궤를 좀 달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실은 이제 퍼즈 페달이라고 하지만 단순 퍼즈로 보시기보다는 좀 이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세 개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앰프 이 프리가 그쵸.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앰프 프리에 보면 뭐 EQ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게르마늄 부스터 리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트락 앰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락 앰프에 보면은 뭐 재즈, 락, 뭐 이런 모드부터 해가지고 뭐 필터, 뭐 이런 노브들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 EQ
우리가 알고 있는 3밴드 EQ를 넘어선 되게 사운드가 굉장히 특이해지는 영역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 같은 경우는 토글까지는 없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도 이 노브를 돌렸을 때 소리가 진짜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앰프 사운드가 이제 벤슨의 정신이 고스란히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벤슨에서 추구하는 그런 개인 사운드 되게 빈티지한데 뭐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그 그룹들을 그레이드를 제가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뭐 포멀한 뭐 그룹들이 있고 뭐 그 위에 뭐 럭셔리가 있고 뭐 하이엔드가 있고 이런다고 친다면은 이 친구들은 정말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맞습니다. 페달 회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치면 칠수록 들고 실제로 벤슨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세션맨이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딱히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왜냐하면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세션이라는 음악을 했을 때 정말 가요에 국한되어 있다 하면 딱히 쓸 일 없습니다. 솔직히 쓸 일 없고 뭐 안 사셔도 되고 나는 그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고 내 기타는 뭐 앤더슨이라든가 뭐 써라든가 뭐 쉑터라든가 타일러라든가 뭐 이런 걸 쓰고 나는 그 외에 기타 관심도 없고 내 페달보드는 뭐 페달 자체가 다 완전 모든 성향이기 때문에 뭐 A3가 올라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 있다면은 사실은 뭐 딱히 굳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뭐 시계지 있고 뭐 이런 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팝 장르 안에서도 뭐 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레트로 사운드라는 거 로파이 사운드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자신들만이 추구하는 락 사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더 나아가서 정말 100%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요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퍼즈 같은 경우는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많이 좁아질 수 있겠죠. 이런 사운드까지 난 필요 없는데 난 이거 쓸 일도 없고 하다 그러면 이 두 개로도 되게 충분한데 이 세 개가 있을 때는 그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 레트로 사운드 빈티지 사운드가 충분히 나기 때문에 내가 락 음악을 좀 하고 있다 아니면 락에 좀 관련된 팝 음악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백예린 씨가 이제 록 밴드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음악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랑 잘 어울리는 사운드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잔나비 같은 내가 음악을 하고 있다라던가 뭐 그 외에도 뭐 또 누구 있을까요? 뭐 아니면 장범준님 같은 밴드에 내가 리드 기타리스트 같은 쪽에 음악을 하고 있다든가 네. 거기도 어쨌든 대한민국 대중 음악에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거에 좀 공통점이 있죠. 좀 따뜻한 음악들. 그러니까 좀 더 앰프적인 사운드가 더 필요한 음악을 할 때 나의 기타가 팬더거나 깁슨이거나 이쪽으로 간다면 정말 최고의 궁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급스러움과 이 오버드라이브 혹은 드라이브 이 공식이 성립될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운드가 진짜 고급지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브랜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이 벤슨이 주는 신뢰감은 다른 명 이펙터 브랜드들이 주는 신뢰감을 뛰어넘는 뭔가 진짜로 연주자들한테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퀄리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자, 외관 보십시오. 외관 보면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악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앰프 사운드 진짜 말 그대로 하이엔드 앰프 사운드를 원하지만 앰프를 살 수 없다라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브랜드였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